세계 최초 빵 사는 폐기물 처분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핀란드 온칼로입니다. 핀란드어로 은둔자, 숨겨진 곳을 뜻하는 온칼로는 남서부 해안도시 에우라유키시의 울킬루오토섬에 건설될 세계 최초 빵 사는 폐기물의 심지층 연구 처분장입니다. 2004년 온칼로 부지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11월 의회에서 처분시설 건설이 허가되어 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500m에서 적어도 10만 년 동안 모든 것과 완벽하게 격리되어 보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10만 년 정도 지나면 방사능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격리하여 핵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것이죠. 핀란드 외에도 스웨덴, 프랑스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핀란드의 방사능 폐기물 최종 처리를 위한 열쇠. 사용된 연료는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환경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를 고려하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핀란드는 사용된 핵연료의 폐기물 저장소 건설을 시작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핀란드의 성공 비결. 핀란드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이유는 프로젝트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하나의 팀으로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력한 데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수용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핵 반응기가 있는 울킬루오토를 저장소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지질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원자력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호되는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핵발전소에서 우라늄 연료를 연소하여 생산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용된 연료가 폐기물로 결정된 것이거나 사용된 연료의 재처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들은 높은 방사능과 매우 긴 반감기 때문에 인간 환경으로부터 잘 억제되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집중적인 연구 결과 다양한 암석 유형들로 폐기물로부터 분리 가능한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00에서 450m 깊이의 70km 이상의 터널과 갱도를 만들어 핵 발전소로부터 받아온 사용된 연료를 구리용기에 담아 보관할 것입니다. 이 저장소는 약 100년 동안 폐기물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에 봉인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핀란드 온칼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신 이런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